안녕하세요. 산골 자농구입니다. 아,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엄청 쌀쌀해요. 이제 내일서부터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시 이걸 내려야 됩니다. 한 5, 6일 정도 추운 것 같은데 지금 외부 온덕계를 다시 덮어줬다가 열었다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제가 외투를 입고 나와서 지금 이 벌집 앞에 앉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나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쪽 지방은 꽃이 다 피었고 이제 매화꽃도 피고 하니까 지금 그리고 버들강아지에서부터 최초로 화분이 막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이쪽에는 꽃은 안 피었는데 버들강아지 피어가지고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따뜻한 날 엊그제도 보여드려 봤지만 화분을 벌들이 상당히 많이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중소할 때도 됐고 화분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중요한 것이 화분을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먹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먹이가 없으면 지금부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화분을 달고 들어오기 위해서 벌들이 다리에다가 내 집에 있는 그 꿀을 먹이를 다리에 발라가지고 나가야 화분을 묻혀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분을 전부 먹이를 자기 몸에 묻혀가지고 다리에 묻혀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벌들이 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화분이 들어오는데 이 벌들은 그냥 나가서는 화분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먹이를 전부 자기 몸에 묻혀가지고 꿀을 묻혀가지고 나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화분 채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먹이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먹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벌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서부터 먹이가 정말 그동안도 그렇지만은 지금서부터는 먹이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분을 달고 들어오고 벌들이 제대로 이제 그 육아나 산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고 화분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또 산란 공간이 문제입니다. 화분을 달고 들어오면 화분을 채우기 시작해요. 안쪽서부터. 한쪽에 가쪽서부터 화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벌들이. 그러면 지금 여왕이 산란을 해서 한 번 태어나고 봄벌 깨우고 나서 두 번째 지금 태어나고 또 세 번째 산란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데 거의 두 번째까지 거의 다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얘네들이 일벌들이 화분을 물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채웁니다. 이제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공간이 산란 공간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또 안 태어난 봉판도 있을 것이고 이제 화분도 이제 가져와서 채워놔가지고 화분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산란을 이제 여왕이 해야 되는데 산란 공간이 또 부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먹이를 지금 줘야 되는데 어차피 첫 중소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저는 항상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첫 중소는 45일에서 50일 사이에 확인을 하시고 첫 중소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화분도 들어오고 첫 중소 준비도 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먹이를 줘야 되니까 먹이장을 격립판 뒤쪽으로 한 장을 예비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넣어주면은 그게 먹이도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얘네들이 화분을 자꾸 물고 들어와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벌게 나온 벌집에다가 지금 얘네들이 화분을 일벌들이 화분을 쟁겨놓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간 확보도 되고 먹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소 첫 중소할 준비도 완벽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격립한 뒤로 먹이장을 월동났을 때 먹이장 빼놨던 거, 그 먹이장을 한 장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넣어주면은 먹이장도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요.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속에 보온재는 그 날씨 봐가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차후에 해주셔야 되고 아직은 안 되고 지금 외부 보온 덮개는 오늘 밤서부터 내려가지고 한 5일 6일 동안 날씨 봐가면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밤에 지금 영하 3도 4도 저희 기준으로 영하 1도 2도서부터 시작해서 3도 4도까지 계속 내려가요. 내일은 영하 3도 4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왜 그러냐, 몸 기온이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실제 기온은 그렇게 안 내려가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따뜻한 날씨의 맛을 봤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의 기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꽃샘추위가 오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보온도계를 내려줘야 됩니다. 외부 보온도계를 계속 내려주셔야 되고 한 5일 6일 동안 그래서 먹이 확보를 해주면서 공간 산란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증소 준비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양 자극 사양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극 사양 해줄 때는 노제마병 방지를 위해서 후미딜비 25g 짜리 가루약이고 한 병을 사양의 한 말에다가 타서 한 말에 기준으로 타야 됩니다. 한 말 기준으로 타서 봉지 사양으로 해서 몇 번 해주시고 노제마병 방지를 위해서 노제마병이 걸리면 벌들이 알지도 못하고 날개가 벌어져서 날지도 못하고 벌통 앞에서 이렇게 날개 벌어져서 기어다니는 벌이 많습니다. 저희 벌은 매일 내가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짝 신경쓰고 매일 봅니다. 벌을. 그래서 보니까 날개 벌어져서 기어다니는 벌은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없고 오늘은 추워서 벌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두 마리만 이렇게 비행을 하고 이러는데 거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제마병에 걸리면 벌들이 우선 이게 노제마병이 뭐냐면 배탈 나는 거거든요. 배탈. 장이 탈라고 그러면 날개가 꼬여가지고 얘네들이 날개를 제대로 날질 못해요. 설사도 하지만은 벌집 안에서 벌통 안에서 설사도 하고 나와서도 설사하고 기어다니면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딜비를 사양액에다가 사양액은 설탕하고 1대1로 해도 되고 좀 묽게 하셔도 되고 그 정도 하셔가지고 한 마리에 사양액 한 마리에 후미딜비 25g 타서 자극 사용을 해주시고 그 이제 노제마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뜨거워서 남쪽 지방이나 여기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벌써 숯벌집이 나옵니다. 숯벌집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숯벌집. 숯벌집을 벌써 짓기 시작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벌들이 복잡하고, 이제 벌들이 군사가 많으면 숯벌집을 또 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제거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진드기의 방제, 이제, 이 스트랩제를 넣어줘야 됩니다. 왕스나 만프골드 이런 거 스트립제를 5장 정도까지는 한 장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6장, 7장 되면은 2장 넣어주셔도 되는데 5장 이하는 한 장만 넣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독해서 5장 이하 3장 걸 이렇게 되는데 뭐 2장을 넣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위험합니다. 벌들이 낙봉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드기, 페퍼, 스트립제 좀 넣어주시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격리판 뒤로, 얼동보기판을 넣어주실 때는,
새 걸로 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예. 소비는 항상 새 소비. 예. 헌 거, 작년에 쓰던 거, 시커멓게 된 거. 예. 이런 거는 병균이 바이러스가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될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2년차 됐을 때, 소비가 2년차 됐을 때는 소비를 좀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소비를, 벌통 안이나 벌집은 항상 깨끗한 게, 청결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깨끗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오늘은 또, 제일 중요한 거, 벌이 지금, 화분을 달고 들어오면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산란 공간이 부족하니까, 산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먹이장을, 예비장을 격립한 뒤로 넣어주셔라. 그러면은, 넣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산란 공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소비장, 증소, 벌 늘어나는데 증소도 예비로 될수 있고요. 거기다 놔뒀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산란 공간 확보도 되고, 예, 오늘 그 중요한 거, 먹이 확인할 때, 예, 그걸 넣어주시라는 거. 먹이가 필수적으로 지금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진드기 페퍼, 예, 스트립제 넣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숯불집 있는 분들은, 예, 소비장에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임시 조치 하실 거는 다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녁부터 영하로 기온이 급강하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온도계를 꼭 덮으시라는 거. 예, 벌들도 감기 걸립니다. 예, 그런 병이 또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에 민감한 벌이기 때문에 기온을 잘 봐서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꼭 본덕개를 덮으시라는 거.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멍때리기 7탄. 오늘 7탄입니다, 벌써. 예, 또 요즘에는 벌통 앞에 양봉장이 와서 바짝 제가 신경 씁니다, 저도. 예, 그래서 7탄입니다. 예, 멍때리기 7탄을 또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